안녕하세요. 이곳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월레스펄스 스테이트 파크입니다. 시애틀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나 좋은 곳이 있어서 캠핑을 왔습니다. 캠핑은 간단하게 바베큐로 양갈비 좀 뜯어주고 삼겹살에 채소, 소세지,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라면까지 먹었답니다. 이번 영상에선 음식은 생략하겠습니다. 이튿날 아침에 캠핑을 정리하고 바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. 이름이 월레스펄스라고 말씀드렸죠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폭포가 대표적인 볼거리인데, 등산로 옆에 폭포와 이어지는 계곡이 가까이 있어서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.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한데 산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계곡물들은 눈이 녹은 물이라고 합니다. 아직 봄이라 차가워서 물놀이는 못하겠네요. 풍경만 보여드려서 지루하셨을 텐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페이지 나가시기 전에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빨간색 구독 버튼도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미국 워싱턴주의 여러 명소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.